신랑 수업 출연진 분들 남자분들 다 하신 걸로 알거든요. 아, 그럼요. 검사. 제가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검사하려고 가봤어요. 야. 수치는 6.69. 야. 예. 두 번째로는 역시 허벅지 박태환님. 운동 선수가 어떻게 이겨? 전가요? 형님. 진짜 수치라고. 우와. 아, 너무 좋았어. 네 번째로는 너무 궁금하다. 김준수 씨. 명탁이가 꼴등이야? 안돼 한수. 명탁이 형. 저희 신랑 수업 멤버 중에서 이 사람만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영탁이. 미안해. 너밖에 없었어. 영탁이는 약해 보여. 약해 보여. 가서 재검사하고 왔대 혼자. 아 진짜? 혼자 가서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. 아 진짜로? 가서 제가 방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체크들을 다 했어요. 그랬는데. 솔직히 조금 우려돼서 간 거예요? 예. 진짜로.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들 다 했어요. 뭐 PCR부터 해갖고 다 했고. 그랬더니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이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행이다. 네. 되게 안도했어요. 근데 안도했는데 지금 이게 호영 씨가 제일 만만하게 본 거잖아요. 영탁 씨를. 지금 아직 젊잖아요. 작아지는데 여기? 접수해야 되잖아. 안녕하세요. 제가 평소에 가던 평소에 다니던데. 저요? 여기는 저는 계속. 네. 저는 뭐 다 끝나서. 다 복해. 네. 운동을 지금 당장 좀 하고 하면 잘 나오나? 좀 해봐. 모태범 씨는 질 수도 없잖아. 야, 정신 차려. 내가 여기서 이걸 할 줄이야. 자, 스쿼트는 살짝. 진짜 한 거예요? 그러지게. 좀이라도 점수 잘 나오려고. 진짜. 발끈하게. 근데 이왕이면 결과가 좋으면. 야, 지금 연예인이 저거 할 짓입니까? 저기서 지금 옆에 어르신 보세요. 신경 안 쓰셔요. 신경도 안 쓰세요. 저 스쿼트 되게 신중하게 한데 하나하나. 아니 근데 토요일가 저러는 성격이 아닌데 진짜 한다. 아니 근데 저때 진짜 떨렸어.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. 이왕이면 좋은 점수 나오면 좋지. 그거 잘 할 수 있어. 나 진짜 저기서 저러고 있었던 거야? 나 너무 민망해.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?